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지금은 밤 21시 41분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3개월간의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을 마쳤고 오랜만에 이제 기록을 재는 날이에요. 현재 체중이, 공복 체중이 75kg에서 76kg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록을 재는 날이라서 이번 주에 사실 운동을 많이 쉬고 최대한 체력을 아꼈고요. 이제 몸을 풀고 기록을 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스쿼트 할 거고요. 스쿼트 하기 전에 이제 폼롤러 할 거고, 마사지건으로 마사지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고 한 30분 정도 몸을 풀고 차근차근 올라간 뒤에 기록을 잴 것 같은데, 1차 시기가 225kg로 좀 가볍게 한번 감을 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그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몸을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몸 풀기 전에 이제 부스터 먹을 건데, 저는 그냥 단일 카페인 먹어요. 이거 애니멀에서 나오는데 300mg 짜리고요. 뭐 광고나 협찬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원래 돈 주고 사먹는 거고, 여기에는 제가 먹는 이제 뭐 슈틸린 말레아이트, 그 탄수화물 조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알라닌, 타우린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먹을 거고, 이거 먹고 스쿼트 한 경기 하고 컨디션 보고 또 부스터를 더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할 것 같고, 일단은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일단 기록을 재는 날은 뒷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카페인, 고카페인, 뭐 고탄수화물 다 떼도 남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300mg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그래도 좀 좋네요.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210kg까지 워밍업 했고, 첫 번째 시기는 225kg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조금 무겁긴 했는데 일단 두 번째 시기를 242.5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 대회 기록이 83kg 체급에서 240kg였는데 지금 74 체급으로 만약에 242.5를 들 수 있다면 엄청난 기록입니다. 2차 시기 실패했고요. 아, 원래는 다음 리프팅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현명한 선택인데 대회도 아니고 뭐 저 혼자 재는 거니까 3차 시기까지 해보고 그만두겠습니다. 아, 성공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안 내뱉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살짝 엄청 심하진 않고 살짝 허리를 삔 것 같아요. 좀 뭐 움직이는데 불편하진 않는데 약간 고통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벤치프레스도 해야 되고 데드리프트 해야 되는데 상체는 안 썼으니까 벤치프레스 다시 준비하고 벤치프레스 해보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 데드리프트는 안 하고 근데 하고 싶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 145입니다.
오늘 너무 안 되네요. 아, 벤치프레스는 그래도 152.5kg까지 성공했고, 정확히는 153kg예요. 제가 1.5kg짜리 플레이트를 쓰거든요. 방금 이제 160에서 깔렸습니다. 160은 아예 아직 제 무게가 아니네요. 아, 이제 데드리프트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집에 갈까 고민 중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끝까지 해보고 그만두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시작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오늘. 아, 그래도 욕심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쉽고요. 아, 하지만 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성공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낙담하진 않고요. 그냥 내가 왜 실패했지? 아마 내가 조금 더 훈련에 집중을 못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역량에 신경을 못 썼을 거야. 이렇게 제 실패 원인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번에는 그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아까 스쿼트 할 때 허리 삔 게 아직도 좀 아프긴 한데, 아, 그래도 벤치프레스는 160kg까지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들어서 너무나 아쉽고, 아, 이걸로 오늘 리프팅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에 이렇게 실패하는 거 올리기 싫은데 아무튼 저는 멋지게 성공하는 것만 올리고 싶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성공하는 모습을 다음번에 보여드려야 제가 또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 실패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제가 스쿼트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스쿼트에서 좀 욕심을 덜 부렸어야 되는데 스쿼트에서 그냥 다 말아먹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사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제가 이거 하려고 진짜 3개월 동안 진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주말도 안 쉬고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은데 그래도 뭐